스마트폰 보조 배터리가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하나인데요. 전기 자동차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에도 쓸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핵심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리튬이온 전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력 용량이 높지만 안전에 취약한 게 단점입니다. 최근 리튬이온 전지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목받는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의 핵심 소재인 이온 전달막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분자량을 최적화함으로써 기존 탄화 속의 이온 전도체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낮은 내구성을 극복한 기술입니다. 이온 전달막은 전지 안에서 화학 반응에 필요한 수소 이온을 전달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대용량으로 수명이 평균 20년 이상 길고 폭발 위험이 없는 게 강점입니다. 기존 과부하탄 속의 이온 전달막의 낮은 성능과 비싼 가격, 환경 위해성 같은 단점을 없앤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은 국내 기업에 이전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소재는 높은 전류 밀도에서도 강한 내구성과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가격이 저렴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고품질의 전력으로 만들 수 있는 데 이용될 것이고, 그 밖에 백업 전원이라든지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 등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세계 시장 규모는 내년에 연간 21조 원, 국내 시장도 8,600억 원 선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